소크라테스는 말했다. 오늘의 할 일. 내 자신을 알라. 농부들이여, 그대들은 자신의 밭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빨간 집 옆에 그 집에 신우이거든요. 손쉽게 밭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다면 이전 밭주인의 경험담을 듣는 게 최고다. 저희한테 그 세주 쑥대밭에 작년에는 뭐 심으셨어요? 참깨도 심고, 참깨 빼내고 뜰게 심고, 갓도 심고, 채소, 배추, 먹고 참 무. 무 심은 거 많이 했지. 시래기 무, 그냥 무 묶는 거. 작년에 땅콩도 요짝에 이제 그 좀 심고 한쪽에. 이제 겨울초 심은 거 요새 빼가지고 묶고. 여러 가지 몇 번 심는다. 작물은 잘 크던가요? 잘 크지. 그런 맛 많이 들어가면 잘 큰다. 그냥 비료는 많이요. 뭐 이거 채소들이 사람 몸에도 안 좋다고. 뭐 수확을 해라 뭐 잘 사가기도 하고. 그런 맛 많이요 하면 괜찮아. 그럼 수확면 괜찮았네요. 괜찮았지. 망했던 건 없지. 심으가 망한 건 없어. 심기만 하면 쑥쑥 대롱대롱. 뿌린 것보다 더 준 효자밭. 과연 쑥대밭엔 어떤 작물이 어울릴지 정확한 토양 성분 분석을 위해 그가 온다. 이거만큼은. 자, 아 교수님 날라다니시네. 갑자기 왜 이러세요? 아, 또 이러신다. 신출 귀몰 통제 불가. 텃밭 날다람쥐 최운석 교수의 아찔한 토양 검사에 쑥대밭이 뒤집힌다. 쑥대밭의 첫 인상은 어떤가요? 아마 이제 쑥대밭으로 이름은 붙였지만은 네.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하나의 텃밭을 재배하는 그런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헐크입니다. 네. 그래서 이 헐크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곳보다도 아주 잘 선택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헐크 얼마나 좋느냐 하면은 손을 가지고 이렇게 비벼 보면은 손에 이렇게 오는 그 접촉감, 그죠? 여기에 이제 모래와 점질성이죠. 이렇게 하면은 예,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만져보면은 그죠? 네. 예, 예. 그러면 나쁜 흙을 조금 가져올까요? 나중에 그래서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저쪽이 있거든. 예, 예. 내가 보여주면 살게. 생각과 행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수님. 촬영 난항이 예상된다. 아니야. 자, 이 저쪽을 가져가서 입시다. 예, 여기 가서. 삽은 아주 여기 있으면 될 거고. 예. 먼저 이와 같이 색깔이 검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검게 보여진다는 것은 농업에서는 이걸 유기물이라고 하는데 부식의 함량이 많으면은 이와 같이 흙이 검게 나타나고 부식의 함량이 작은 것은 이와 같이 붉은색을 띠고 흔히 우리는 항토흙 이렇게 하는데 예, 이 항토흙은 개수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예, 그다음에 뿌리가 이 자랑이 좋지 않죠. 이렇게 해서 부식 함량 배수성, 그다음에 물을 많이 담을 수 있는 보수성, 이와 같이 이렇게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삼박자가 고루 갖춰지지만 예. 좋은 흙이라고 말할 수가 있군요. 예, 예. 지금 현재 이 우리 쑥대밭을 선정한 이곳은 굉장히 좋은 흙으로 되어 있어서 선정이 참 잘 됐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쑥대밭 지표층 흙은 다행히 A+를 받았지만 여기 안에 돌이 되게 많네요. 문제는 30cm만 파내려 가도 드러나는 바위에 가까운 돌들인데 네, 선생님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토양 검사를 한번 해보죠. 예. 그럼 뭐 포크레인이나 아니면 땅 파는 기계를 가지고 오셨나요? 아니요. 지금 이제 아주 우리가 쉽게 네. 그런 장비를 하지 않아도 우리 조그마한 이런 이게 우리
꽃삽입니다. 그래서 꽃삽? 예, 꽃삽. 아. 그다음에 아까 이제 배수성이 얼마나 좋느냐 하는 것은 우리 농가에 쓰고 있는 사부를 가지고 사부로서 이렇게 조금 한 30cm 정도 땅을 직선으로 이렇게 파서 보면은 이 토양의 배수성을 이렇게 측정할 수 있죠. 아. 예. 역시 전문가에게 장비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제가 한번 이렇게 지금 현재 이 파고 있는 예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뿌리가 자랄 수 있는 흙 이걸 작도층이라 합니다. 작도층 작도층 그 재배할 수 있는 층 뿌리가 자랄 수 있는 층 이렇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까지는 흙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굉장히 좋은데 지금 요 밑에 이 층들이 굉장히 딱딱하죠. 돌멩이도 많고 그다음에 흙도 딱딱하고 이 속에 영양분도 작고 예 그다음에 물 빠짐도 안 좋고 농사 짓기에는 논밭이 좋지. 이제 그거 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돌이 좀 밭이 사니까 비닐 덮어도 조금 걸리고 그렇지. 논의 땅이 또 좀 습기가 있으니까 좀 잘 때리고. 모든 밭이 옥토일 수는 없는 법. 만일 내 밭이 물 빠짐이 나쁜 돌밭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여기서 이 빗물이 온다든지 물을 준다든지 물을 주면은 여기까지는 잘 내려가겠죠. 네. 예, 잘 내려가는데 이 여기 밑에서부터 밑으로 배수는 잘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땅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이 텃밭을 활용할 때는 다음에 재배할 수 있는 이랑 높이를 높게 예, 높게 하는 게 좋죠. 예. 요즘 우리 친환경 유기농 이라 하면은 이제 토양 미생물 예. 이와 같은 것들을 앞으로 많이 지금 이제 이야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와 같은 땅에 토양 미생물들 우리가 만들어서 넣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와 같은 흙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요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갑자기 주머니에서 뭔가 꺼내는 최 교수. 드디어 토양 검사의 비밀 병기가 나오는 것인가? 요 흙 속에 있는 영양분을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오늘 채취해서 학교로 가져가도록 하고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예. 일반 만약에 가정집에서도 이런 토양 성분 같은 걸 알고 싶을 경우에는 예. 각 시 군청에 가면은 네. 토양 분석실이 다 있습니다. 토양 분석.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제 행정적으로 무료로? 예. 1년에 한 번 정도 다 해주기 때문에 쉽게 네. 다 알 수 있고 또 전문적으로 이 토양에 대한 것을 이렇게 알고 농사를 짓는 것이 좋죠. 그렇죠. 예. 같은 동료라니까. 지난주 지나치게 후끈했던 겨울초와 봄동 논쟁. 겨울초랑 봄동이랑 같은 거예요? 예, 같은 게. 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전부가 요건 새수고 요건 버들버들. 끝날 줄 모르는 논쟁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쑥대밭 제작진은 봄나물들의 각축장인 재래시장을 찾았다. 어머니, 여기 넓장한 건 뭐예요? 그거 저게 봄동. 봄동이랑 겨울초랑 같은 거예요? 달라요. 달라요? 예. 봄동. 어머니, 지금 그 사시는 거 뭐예요? 네, 겨울초. 이거 갖고 국김치 담으면 참 맛있어. 맛있어. 국김치 담으면 이걸 푹 절이고, 이거는 많이 좀 숨 푹 절이고 해야 끝내가 안 나거든. 그래서 요거 섞어 갖고. 그런 게 될 수 있어, 지금. 어머니 겨울초랑 봄동이랑 같은 거예요? 아, 같은 이게 봄동. 겨울초랑 봄동이랑 같아요? 그거는 봄동은 도지 말이고 네. 겨울초는 아니요 예. 조금 더 들어요. 조금 더 줘. 4,000개. 조금 더 줘서. 아니 어머니 겨울초는요? 겨울초는 뭐예요? 봄동이건 겨울초건 덤이 우선. 시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봄동과 겨울초. 결국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일반 소비자들은 잘 모르거든 사실은. 연구원님, 이 식물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일주일이나 걸렸습니다. 제발 봄동 겨울초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주세요. 입 모양을 봐서 둘 다 봄동입니다. 둘 다 봄동입니다. 둘 다 봄동입니다. 엥? 식스센스보다 더한 반전. 그동안 우리는 같은 봄동을 두고 그토록 싸웠단 말인가? 그럼 봄동은 센 거고 겨울초는 여린 거라고 하는데 그 말은 맞는 말인가요? 글쎄요. 그런 말은 제가 보기에는 그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그 생긴 모양부터가 그 다르기 때문에 봄동과 유체는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보통 겨울, 우리는 일반적으로 겨울초라고 부르는데 그게 원래 이름은 유체인데 그걸 겨울초 또는 동초, 뭐 한체, 뭐 한개, 뭐 운개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그 9월에서 한 11월 사이에 이제 파동, 우리 남부 지역으로 볼 적에 그 파동을 해서 보통 그 다음에 봄에 꽃대가 올리기 전까지 예, 그때 보통 3월, 4월 그때 이제 수확해서 주로 먹는 채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겨울초는 우선 그 비타민 A하고 C가 많아서 많고 그 다음에 그 식이섬유가 많아서 우리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부종, 붓는 것 있죠. 부종하고 그 뭐 염증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봄동에 혹시 그런 품종은 어떤 게 있어요? 봄동은 그 품종이 그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원래 봄동이라는 것이 그 노지에서 겨울을 나는 그리고 이제 그다음 겨울부터 그다음에 봄까지 그 수확해서 먹는 그런 그 배추 일종인데 알이 생기지 않고 이게 속이 차지 않고 결구가 되지 않고 그 납작한 배추 그것을 보통 봄동이가 통칭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봄동이나 겨울초가 일반 농가에서는 자기 스스로 이제 종자를 채종을 해서 심다 보니까 아마 섞여 나오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혼돈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은 봄동은 배추, 겨울초는 유채로 남남이지만 둘 다 몸에 좋은 제철 채소니 있을 때 팍팍 먹어두자. 아 그리고 예. 무슨 저 여기가 보시면 수도시설이 없어요. 예. 근데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제가 텃밭을 잘 가꿀 수 있을지. 저 밭에서는 물 안 준다 그냥. 비 오면 비 맞고 너무 물로 차주로 저가 키우면 이 채소가 맛이 없다 그냥. 아 물 주면 맛이 없어요. 아 대기 막 진짜 가물어가지고 막 사람 몸물이 없다 살 때 그때는 탁가 밭이 그 좀 습기가 있어가지고 물 안 줄 맛지만 하나님이 자꾸 또 말을 놓고 뭐 비로 내려주고 이렇게 농사를 짓지. 빗물만으로 자연의 순리에 따라 농사를 짓는 농부들. 그러나 그 안에는 숨은 비밀이 있었다. 자연적인 이 상태에서 이 물을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이 흙에 있는 물, 그걸 이제 토양 수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표토에 흙 표면을 지피나 예. 그렇지 않으면 이제 마른 풀 같은 것들을 가지고 덮든지 그렇지 않으면 요즘 멀칭용 소재들이 많습니다. 그런 비닐류 같은 것을 위를 이렇게 덮어주는 것을 멀칭이라고 하죠. 그래서 멀칭 효과를 이용하면은 그렇게 많은 수분은 주지 않아도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 봄비가 반갑다. 그런데 3월에 눈은 좀 심한 거 아닙니까? 여항산 꼭대기는 물론이고 논밭 구석구석까지 내린 눈으로 신나게 올라오던 작물들이 된통 뒤통수를 맞았다. 몸에 불망 봄타령하던 쑥대밭도 오늘따라 처량하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닌데. 어르신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 오늘 밭일 하러 왔는데 이렇게 눈이 왔잖아요. 네. 그러면 일이 못해요? 못하지. 왜요? 물이 많고 장이 질었어. 그러면 이럴 때는 농사 못 지으면 뭐 해야 돼요? 뭐 집에서 조금 앉아 쉬었다 노다가 날이 좋고 할 때 나가는 거지 밭에. 오늘 전부 놀고 있으니까 우리 동민이.
밀물처럼 밀려온 봄눈에 썰물처럼 사라진 농부들. 다들 아지트에 숨어 전기장판 같은 이야기꽃을 피운다. 정말 부러운 시스템이다. 들어가지 못해. 침대 들어가면 침대 이겨라 뭐 곡식이 잘 안 되고 뭐 심으라고. 침대 밟았어. 여러분 여한 거 가지고. 침모는 일을 못해. 내일까지 이제 놀아. 꽃샘 추위에 땅은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며 부드러워지고 농부들은 1년치 체력을 비축한다. 아, 눈 엄청 많이 왔어. 할 일을 잃은 소작농. 제가 만약에 도시에 살았으면 그날 주어진 일은 그날 했겠죠, 아마. 근데 지금은 제가 농촌에서 일하고 농사일을 시작을 했고 밭일을 하게 됐으니까 자연의 순리와 이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연의 순리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강제휴식! 악덕 PD에게 휴식은 없다. 텃밭 살림을 사러 옆 동네 장까지 원정을 나섰다. 이렇게 하면 가는 거야? 이런 거 안 가지고 놀았어요? 씨앗들을 보니 초보 농부 마음에 싹이 튼다. 지름신을 호출하는 농기구점. 톰이 그립감 어때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 했어요. 여기 가격 적혀 있어요. 35,000원. 좀 비싼 거 아닌가? 뭐라고 35,000원이라고? 3,500원이네. 3,500원. 나 이제 35,000원인 줄 알았어. 진짜 35,000원 완전 썼는 거 아니야? 영광스러워. 기대가 안 가. 시간도 더 판매하는데. 경감세 고추. 재래시장 패션의 메카에서 쇼핑 중인 소작농. 그게 낫다. 그거 이쁘다. 이건 뭐. 얼마예요? 괜찮은 거 얼마예요? 7,000원? 7,000원이에요. 사도 돼요? 사도 안 된다는데? 현금이 없어, 우리는. 1,000원 남았다. 근데 연예인은 미스 코리아. 아, 그래요? 그래, 너무 예쁘다. 미스 코리아. 못 봐. 괜찮은데? 딱 좋다. 딱다. 그리고 이것이 그녀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 되었다. 변덕스러운 날씨만큼 알 수 없는 인생살이. 쑥대밭 소작농 자리는 공석이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 함께해 준 백미란 소작농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쑥대밭 작가 화유미입니다. 쓸쓸해진 쑥대밭에 씨를 뿌릴 도시농을 찾습니다. 성별 불문, 나이 불문, 스펙은 따질 형편도 못 됩니다. 당연하지요. 밭일하는데 뭐 딴 거 필요 있습니까? 잠깐만 있으면 됩니다. 내 밭을 갖기엔 아직 부담스럽고 농사의 맛은 궁금하신 분, 지금 쑥대밭으로 오십시오. 같이 삽질하실래요?